2023년 개묘년 네. 뱀띠. 네. 운세. 나이별로 보자. 네, 운세 말씀해드릴게요. 23살의 뱀띠이신 분들도 그냥 내가 뭔가 하면 할수록 자꾸 일이 더 만들어지고 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를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그런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그냥 고생 많으셨대. 근데 이제는 그렇게 내가 했던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더 안정권에 든다.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실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아 작년처럼 내가 일만 하고 뭔가 인정도 못 받고 그냥 힘들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인정도 받고 내가 오히려 더 좋게 갈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35세 기사생 이 분들도 작년 한 해 재작년 한 해 3년간 근 3, 4년간에 너무 많이 힘드셨을 건데 오히려 올해는 고된 시간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즐기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진짜 간만에 좀 좋은 해다. 내가 너무 좋은 해가 됐다 라고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게 오히려 나한테 귀인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가 알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더 도움을 받거나 재물이 상승하거나 인정을 받거나 이럴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이분들은 올해는 또 문서운이라든가 내가 뭔가 금전에 상승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뭔가 명확하게 나오신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문서 잡을 일이 있으면 잡으셔도 되고 사업이라든가 내가 뭔가 내 것을 가지고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거를 확신을 갖고 추진을 하셔도 좋다라고 하는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명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 47살의 정사생 이 분들도 힘드셨잖아요 근데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들이 좀 많으실 거래 아이들을 키우실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아이들로 인해서 내가 웃을 수 있다 혹은 내가 내 윗사람이 뭔가에 좋은 일이 생기면서 좀 내가 그거를 덕을 본다 라고 하고 그렇지만 또 그 가족 간에 있어서 시기 질투가 또 있을 수 있는 해다 라고 보여지니까 그 가족이라도 좀 말조심, 언행조심만 하시고 가시면 이분들도 나쁘지 않은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59세 을사생, 내 옆 사람의 의견이라든가 내 지인의 뭔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하는 시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주장이 세고 고집이 세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는 말들이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기운이 좀 상승해지면서 내 주변인들과 자꾸 다툴 일이 있대. 그리고 사업을 하시게 되시면은 벌리지 마시래요, 오히려. 그냥 하시던 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좀 이렇게 단축하거나, 뭔가 이렇게 적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적게 가지고 가시면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을 건데, 벌리지 마시래요. 그래야 조금은 피해갈 수 있다 안 좋은 것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고 71세의 개사생 남의 것을 탐하지 말래요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내가 그걸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이걸 놓칠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욕심내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거기 안에서 즐기시래요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